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원 7제라든지 뭐 49제라든지 이런 거할 때, 아니, 우리가 극락 가야 된다, 혼 해탈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오늘도 공부를 하셔야 돼.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큰 스님한테 뭐 천도 해달라. 이게 뭐냐면, 내 배고플 때마다 밥뭐 해달라 하는 것과 똑같다. 스스로 밥을 해물 수 있어야 된다 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공부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자, 불교 공부를 해보면, 극락 가는 그 뭐, 내비가 있어, 내비. 요즘은 경전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안내하는 길잡이. 그래서, 극락 가는 내비게이션은 무량수경, 이런데 경전을 보시면 공부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자기 자리에 여기 딱 있어. 제일 첫 번째, 서쪽으로 10만 원 국토를 지나가면, 따라 해볼까요? 서쪽으로 10만 원 국토를 지나가. 첫 번째, 이제 내비대로 따라가야 돼요. 서쪽으로. 여기서, 여기가 지금 정남향이에요. 우리 극락대전 이게 천하명당인데, 정남향인데, 서쪽으로 가려면 요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 갈아탔다고, 이렇게 간다고. 가는데 10만 억 국토를 지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쪽으로 출발해서 가야 돼. 가다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똑똑 두드렸어. 왜이 동네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서쪽으로 가는지. 여기 서쪽이에요 하면 이분이 깜짝 놀래요. 아유, 잘못 왔다고. 우리 동네에서는 서쪽이 쪽이라고 그래. 왜 서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물어봐야 돼. 왜 서쪽을 잘못 찾으면 또 물어봐. 이 동네 서쪽에, 아유, 우리 동네에서는 저쪽이 서쪽이야. 아유, 그렇냐고. 또 서쪽을 가는 거예요. 서쪽을 다 가다. 또 물어봐야 돼. 왜냐면 잘못 가면 안 되네. 일단 서쪽으로 가. 딱 똑똑해. 여기 서쪽이야. 아유, 우리 동네에서는 서쪽이 저쪽이래. 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다. 또 물어봐. 여기 서쪽이, 아유, 우리 동네는 서쪽이 이쪽이라 그러네. 그럼 뭐야? 제일 먼저 서쪽부터 알아라. 예. 서쪽은 잘 들어야 돼. 서쪽은 내한테만 서쪽이고 이 사람한테 서쪽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 어느 한 사람한테만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누구나 다 맞아야지 우리 따라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이, 아, 내가 있는 곳이 서쪽이네 하는 걸 깨달음을 얻어야 돼. 서쪽 아닌 곳이 없구나, 이렇게. 그럼 서쪽까지는 왔어.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10만 억 국토를 지나냈다. 이야, 요거, 10만 억은 모르겠지만, 국토부터 공부를 해보자. 국토는 많이 들었잖아요. 흙으로 된 땅인가? 요렇게. 먼저, 왜 국토는 우리 흙으로 된 땅을 생각하잖아? 그 흙으로 된 땅이면, 진짜 서쪽으로 10만 억그땅흙 받고 가야 되잖아요. 아, 흙으로 된 땅은 아니다. 왜? 도로 제자리 오니까. 아시겠지? 흙으로 된 땅이면 밟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국토라는 말을 찾아봐야 돼. 경전에. 그러면 이제 유마경에 보면 나와. 심청정, 국토청정 이런 말이 나와. 아, 마음 땅이 경전에서는 국토라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하는구나. 이것도 알아야 돼. 마음 땅을 말하네. 국토란 말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국토도 알았어. 마음 땅. 근데 10만 원 국토를 지나가라네. 그럼 또 10만 억은 또 뭐냐? 10만 억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땅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별망상, 번뇌망상, 이거를 10만 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별망상, 이걸 지나가라 했으니까 이제 내려놔라 이 소리. 그렇게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라 이 말하면 네가 있는 자리가 서쪽이요. 마음 땅이 국토요. 그 마음 땅 안에 있는 분별심이 여러분 10만 억 국토단다. 그거 지나가라 해서 내려놔 봐라.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여러분 내려놓고 딱 있어 보세요. 그럼 동네도 안 보여.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쫙 사라져. 그때 뭐라 했냐면 그곳이 바로
서방 정토 극락 뭐 아미타불을 만날 것이니 이래서 났다고 해요. 내가 내려놓고 나니까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금방 알아. 내려놓은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미타불이라는 거야. 네가 만난 그게 바로 아미타불인데 그 아미타불이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거지. 와,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즉시 갈 수 있는 곳이네. 그때 아미타 부처님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눈밝은 선지식을 못 만나면 이게 지금 어려운 거야. 10만 원 국토를 걸어가야 되나. 그래서부터 어렵게. 그래서 항상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면 자신이 미타요. 아미타다 이 말이니. 미타요. 자기 있는 곳이 극락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개합. 자기도 그걸 동의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그렇게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보고 제가 스위스 가서 이렇게 집에 가면 다 책이 있어. 책 되게 쉬워. 그냥 책 하나 떡 펴서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줘서 깨닫게. 뭐가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자 검은 게 보여. 이 사람들은 왜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넓은 곳 보여줘도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야. 이거는 왜 안 보일까요? 아니 이렇게 넓은 이 하얀 거. 그래서 하얀 걸 좀 봐라. 하얀 거. 이 검은 거 이거 딱 내려놓으면 하얀 거 만난다. 아유 이게 극락인데 요거를 모르네. 사람들마다 이 하얀 건 안 봐요. 검은 것만 보고. 그래서 반야신경에 요 하얀 건 공인데 요 검은 거는 색이에요. 색적시공, 공적시공, 색뿌리공, 공. 이렇게 설명하면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금방 알아. 너무 쉽지. 극락 가는 것도 되게 쉬워. 검은 거 내려놓고 보니 하얀 거 만났는데 이 하얀 거 이름이 아미타불이라는 거야. 아미타불. 근데 아미타불을 풀어서 알아야 돼. 무량수. 수명이 무량해서 죽지 않음이요. 무량강. 그것은 곧 빛이란다. 그러면 깨달으면 뭐 내가 빛이요. 나는 죽지 않는 그나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아주. 그래서 이런 걸 아는 큰 스님들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깨닫는 건 코 만지기보다 쉽다. 사실 코 만지기보다 쉽죠. 예. 코 만지려면 손이 뒤까지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밝은 선지식이 만나면 고생 안 하고 단박에 끝난다. 이게 이제 제가 스위스 가서 세계적인 그 명상 대가들 마스터들 24명 모시고 2015년도 지구 업그레이드 할 때 제가 지구 대표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갔는데요. 캐스팅 됐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 제가 만나봤을 때 이제 제하고 출발이 달라.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아져 있음으로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깨달아져 있지 않잖아. 그럼 아무리 깨달아 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이 깨달아져 있다로 출발해. 그럼 깨달아져 있으면 뭐 해야 돼? 깨달아 있으니까 깨어서 사용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다. 제가 불교TV에 4년 동안 강의했는데 그 불교TV에서 큰 소리 빵빵 치 1분 안에 못 깨닫게 하면 아예 내한테 오서 아니 1분 안에 깨닫는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깨달아져 있으니까. 깨어서 사용하는 데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깨닫는 데 세월을 보내고 있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동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1분 안에 깨달아져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 덕분에 숨 쉰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뭐라고 깨달아져 있으니까 알지. 여러분들이 멍청이면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 내가 이 말 한번 못 알아들어.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 아 공기 덕분에 숨을 쉰다. 끝났어요. 아 나는 깨달아져 있어서 이렇게 아는구나. 그 다음 이제 깨어서 사용하면 돼. 덕분입니다. 사용만 하면. 이렇게 쉽다. 그 평생 사용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깨닫는 데 시간을 보내. 제가 스님할 때 되게 웃어가지고 저는 1년도 안 돼서 들어가자마자 그 그냥 알아 이렇게 뭐 됐는데 그런데 20년 30년 공부해도 아직도 못 깨달았다 그래. 하 이거 신기하네. 왜냐면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 아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이렇게 해요. 나는 못 깨달았다. 아니 누가 못 깨달았다 하지도 않은데 지원청에서 못 깨달았다 해놔놓고 깨달아야지. 와 이걸 내가 하고 있어. 근데 내만 그런가 보니까 다른 스님들 다 그러더라고. 아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왜? 제가 단추가 여러 개 있는 거 옷 입어보면 요 첫째 잘못 끼우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도 안 돼. 안 돼 이거. 그래서 아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하는 걸 금방 나는 알게 돼. 왜냐하면 내가 본 거예요. 못 깨달았다고 누가 했냐고 그런 거. 아무도 안 하고 내 혼자서 하더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는 하느님이 와서 야, 네 못 깨달았어. 부처님이 와서 네 못 깨달았어.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쥐가 못 깨달았다 해가 딱 이렇게 지가 앞에 가로막는다는 거야. 그럼 못 깨달았다 안 하면 뭐할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놔라는 거야. 내려놓고 네가 살아봐라는 거야. 살아보니까 아니 살아보니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못 깨달았다 해가 또 깨달아야지 이 노래를 불러요. 제가 해본 거라 안타까워서 전해주고 있다. 제발 깨달아져 있으니 깨어서 사용하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끝에 가면 제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 사띠하라. 사띠하라. 깨어있어서 사용해라고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왜? 깨달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현산 선생님이라 해야 될 게 법사님이신데 오셔서 전부 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볼까요? 인사 한번. 많은 공부를 하셔서 지금도 인터넷 상이나 이제 좀 거긴 불광사 이렇게 도반들 공부 많이 안내하고 또 수련 이런 것도 안내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다녀가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49제 지내고 뭐 제를 지내고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될 게 만남과 인연 고리를 푸는 거다. 우리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인연의 고리가 있다. 그 인연 고리를 푸는 기도를 우리 학교에서는 많이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구에 태어났으면 최소한 지구도라는 가르침. 그래서 지구도라는 가르침 우리 책 만들어놨는데 오늘 여기 지금 동네에 지금 올라오셨을 건데 오늘 많이 나눠줘서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세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서 주변에 좀 많이 나눠주면 좋겠다. 지구도. 오, 지구도. 네, 지구도 요 호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주 자그마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도 공부해야 되죠. 많은 분들에게 이 지구도를 좀 안내. 왜 지구에 살면 최소한 지구에 살 때 지구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쉽게 특히 우리 중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덕분성담이라고 그분 글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요 글 내용하고 그림하고 맞췄어. 내용을 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장선민 학생, 중학생인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책을 만들 이거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삶은 최소한 알아라.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만 설명하면 두 가지.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신금니, 짬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요 사용법이 있고 하나는 깨어 있어가지고 뭐 한 차원 높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살 때 마음 공부를 내가 했나 제대로 했나 보는 게 요거 가지고 체크하면 쉬워요. 내가 예
부인께서 반찬을 해주고 밥을 해줄 때 반찬이 싱겁니 짜다 하면 중생의 마음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분, 한 차원 높은 분은 해준 것에 고마워요. 딱 요거예요. 인생은 요거예요. 무슨 공부를 막 뭘로 점검하지 말고 요거 해보면 여기 점검도 다 돼요. 아주 쉽다. 아주 쉽어.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알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요즘은 여기다가 뭐 번역기 갖다 대면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으로 번역돼서 굳이 막 영어 중국 애를 안 써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일찍이 한글만 알면 되도록 이 지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해놨는데 기도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눔한 것으로 만든 귀한 책이 나왔어. 이 귀한 책이 나오도록 한 우리 긍정만님 수고가 많았으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장선민 대선왕님이 오늘 대선왕님이 중학생인데 저 뒤에 계시구나. 예, 박수 한번 치세요. 그리고 우리 담마 학장님이 최종적으로 이거 나오도록 애를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눔한 덕분입니다. 많이 가져가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이어서 내려가면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질문을 이렇게 좀 많이 해 주셔서 처음 오신데 궁금한 걸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 이걸 줄이 옮기고 우리가 잔 붓고 전한대 천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